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본 예산보다 4,100억 원 늘어난 7조 4,7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서민가계와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례적으로 신규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습니다. 세입 감소에도 예비비 성격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대한 끌어들였는데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이번 제주도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7조 4,70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4,100억 원 늘어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크게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탐나는 전 선할인 발행 예산은 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1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로 24억 8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은 오는 7월부터 현재 70살 이상에서 읍면 지역 65살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산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초등 돌봄교실의 과일 관식을 지원하는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했고 만 100살 이상 어르신에 대해선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안경 구입비 지원과 1,000원 아침밥 지원 사업에 한 명당 한 끼에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동 비만율을 개선한다며 전국 최초로 만 8살 이상, 10살 미만의 아동에게 건강체험활동비로 월 5만 원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53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원도심 등 부지 네 곳에 대한 매입비로 150억 원, 하원 테크노 캠퍼스의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 계획수립 예산 10억 원, 그리고 송악산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로 151억 원도 포함했습니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대 한도치인 50%까지 적용해 1,660억 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기금을 끌어들이고 일부는 선심성 논란도 나오면서 원만히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